시청자 팬들에게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YG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트레저를 데뷔를 시켜놓고 제가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예. 이번 트레저 새로운 신곡 발표에 대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직접 서게 되었습니다. 8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트레저의 정규 앨범은 모든 곡이 다 신곡들로 가득 찬 리봇입니다. 리봇. 저는 트레저가 다시 태어난다? 우리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켤 때 리부팅 한다고 하잖아요.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트레저 멤버들에게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탄생한 셈이 지금의 다섯 명입니다. 이건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5를 트레저 앨범보다 먼저 7월 달에 선을 보이고자 합니다. T5의 새로운 프로모션의 방식은 안무 영상을 먼저 선공개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 전에 안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마 YG에서도 처음 있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프로모션 방법입니다. 트레저 팬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트레저가 좋은 음악을 많이 발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